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교통 쪽으로 좀 편리한 거,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할 때 사람들이 버스에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도 자꾸 눌리거든요. 같은 버전. 가던 길. 잘 못 어울린다.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네. 후보별로 한 명씩의 공약은 다 나온 거 같아요. 변화를 네. 선호했는데 맞지? 변하지. 이게 변화인가? 변하지. 지지하지 않는 후보인데도 선택한 공약 없죠? 솔직히 말하면. 네, 있죠. 네. 사실 따지고 보면 박모 대통령도 공약은 좋았어요.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되게 그러니까 서울 시민으로서 좀 혹하는 공약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. 한 사람만 이렇게 뽑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 공약만 봤을 때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후보가 정말 골고루 다 나왔거든요.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든 출퇴근 시간은 제발 단축 좀 해주세요. 회사가 너무 멀어요. 인정.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공약이나 정책 위주보다는 좀 인물 위주고 이미지 위주고 그렇잖아요. 네. 특히나 선거철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네거티브로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진짜 공약과 정책으로 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상대 당의 좋은 공약이 있으면 좀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내가 말하고 싶었습니다.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.